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좋은 아기 자세란. 좋은 아기 자세인데 골반과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자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기가 이제 초기 신통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아, 엄마를 마주 보게. 엄마랑 마주 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서 45도 아니면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45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뼈 모양을 보시게 되면 여기 경선이 사실 제일 길고 되게 아기가 거기에 딱 내리게 되게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좋은 골반 모양인 거죠. 아, 그래서 45도가 좋은 거구나. 네. 이 각도로 내려가게 됐을 때 이제 처음엔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아기가 이제 점차 가운데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많이들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 아기. 그치. 하늘 보고 있는 아기. 그래서 진료부로 가게 되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서 초음파를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마랑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이가 하늘 보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 자세로 진통을 시작하게 되면 이 앞에 치골뼈가 있잖아요. 치골뼈가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완전 굴곡이라고 하거든요. 턱을 아래로 쭉 내려줘야 되는데 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해요. 치골뼈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그러면 그 우리가 말하는 좋은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박혀가지고 이 상태로 끝까지 낳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늘 보고 있는 아기도 좋은 자세가 아니지만 더 안 좋은 자세가 있잖아요. 거꾸로 있는 애기. 또 큰 아이는 이렇게 거꾸로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가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가 둘러가 된 이후에 알게 된 건 저의 자세 때문에 이제 우리 효원이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어떤 자세를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밑에도 막 불편하잖아요. 막 밑에 골반도 불편하고 자꾸 다리를 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리를 막 꼬고서는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되게 나왔을 때. 근데 빠지던데.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자세가 엄마 자세가 안 좋으면 그런 자세가 되냐면 이제 사실은 이 등과 이 머리 뒤쪽이 무겁거든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 엄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엄마 항상 허리 펴고 뭐 짐볼에 앉게 된다 그러면 허리 펴고 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짐볼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짐볼에 앉게 되면 무거운 게 당연히 배가 앞쪽으로 딱 기울어지게 돼 있으니까 애가 당연히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긴장하고 허리를 펴면 아기 머리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게 허리를 펴게 되면 배가 앞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등과 머리 쪽이 무거워요. 무거운 쪽이 중력 방향을 받아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무거운 쪽이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거운 게 당연히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걷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배가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내가 터미처럼 몸을 생각해서 딱 당기고 사실은 이렇게 모델이라 걸어야 모델이라 생각하고 걸어야 이게 좋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온다는 거죠. 네. 하늘 보는 건 이해했어요. 왜 그런지. 근데 여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엄마의 자세랑 영향이 있어요. 여가도 이제 사실은 아기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겠지. 옆으로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자궁이 커지면서 자신의 이제 자세를 딱 찾아가는데 이 밑에 부분이 좁다라고 본인이 느끼면 이게 내려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그런 균형 잡힌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애기 이렇게 계속 꼬우고 있고 뭔가 한쪽이 기울어져 있고 뒤에 있는 인대가 만약에 트위스트 돼서 이렇게 있다면 자궁 자체가 이렇게 약간 살짝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공간에 공간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워서 주무실 때도 만약에 누워서 잠자는 게 반듯하게 누워서 잠자는 애기들은 대부분 자세가 안 좋은 애들. 네. 왜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아기가 있는 가운데 중심에 이제 대동맥과 대정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혈액이 올라와서 뇌까지 다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가운데 정말 균형 잡힌 자세에 딱 있는다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고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옆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는 전혀 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모님들은 선생님 저는 따뜻하게 누는 게 제일 편해요. 저도 이렇게 첫째 때 그러면
자기 자세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신호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이렇게 자세를 좀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고 아니면 옆으로 눕는 자세로 해서 이제 이쪽에 있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나도 산모 중에 여가 산모가 몇 명 있었는데 본인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기가 그 밑으로 머리가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자세가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자궁이 이렇게 있을 때 인대가 앞에서도 잡고 있고 뒤에 있는 인대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인대를 늘려주는 동작이어서 그래서 자궁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침대나 소파나 이 정도 높이 되는 데서 이제 엄마가 혼자 해도 원래는 되긴 하지만 아빠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하시고 내려 한 동작씩 하는 거예요. 한 팔부터 내려오세요. 손 바다, 손 바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바닥에 대고 팔꿈치. 그 다음에 고개는 그냥 툭 떨어뜨리고 30초 이내. 그러니까 한 호, 복식호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후.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는 앞에 이렇게 아빠가 어깨를 받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후. 그래서 얘는 하루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37주가 넘으면은 하루에 두 번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 아이가 여가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수시로 자주 이렇게 하시면은 아기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가가 아니어도 정상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아기도 매일매일 해주면은 그 인대도 스트레칭이 되고 아기의 좀 자세도 리셋이 되고 아래쪽에 공간도 확보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좀 높거나 양수 과다증 그리고 엄마가 했을 때 너무 두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하나 가르쳐드릴 동작은 사이드라인 이 밑에 골반절을 풀어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침대 이거보다 더 높은 침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일자로 어깨랑 골반이 일자가 된 상태에서 쫙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툭 내릴 거예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내리면 되고? 네,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발이 땅에 닿으면 툭 내려놓는 게 포인트예요. 이 내린 다리는 힘을 다 빼야 돼요. 이 손을 놔버리면 골반이 앞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네, 그 누군가가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동작이고 그렇죠, 골반 잡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 아래쪽에 골반뼈가 쫙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동작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막 연락이 와요. 선생님 처음 봐봤는데 우리 애기 벌써 엄마 항문 쪽 다 이렇게 엄마 뒤쪽 보고 이거 자세 너무 좋대요 이랬는데 이런 엄마들 막상 애 낳을 때 오면 막 하늘 보고 이러거든요. 애기는 나오는 순간까지 움직이는데 엄마들 중에는 이제 초음파 보고 내가 그동안 이 노력으로 애기가 자세를 잘 잡았어 하고서는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엄마가 엄마 자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될 것 같아요. 했죠? 했죠. 옳지. 하. 많이 아플 거야. 하. 한 번만 참자 한 번만 참자 딱 한 번만 참자 후 해봐 후 해봐 후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죠.